1970년대 구로공단에서 일했던 여공들의 숙소인 이른바 벌집은 그 시대의 삶과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입니다. 서울시와 가리봉동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가 이곳을 도시재생의 거점 시설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협의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주민복합공간이자 재생사업의 핵심 시설로 탈바꿈됩니다. 의미 있는 지역생활유산을 저희들이 가리봉의 재생을 위해서 핵심 시설로서, 거점 시설로서 지금 활용하고자 하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완전히 마치고 나면 주민들의 어떤 의사소통 공간으로서 또는 주민들의 어떤 전시 공간으로서 또는 저희들이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 거점 시설로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에 앞서 서울시는 이 공간을 주민 공간으로 임시로 사용하기로 하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가리봉 주민들과 지역 예술가, 건축학과 학생들이 모두 참여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70년대 구로공단 여공들의 삶을 담은 연극과 전시 등으로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한편 벌집에서는 하나의 가리봉, 다섯 개의 방을 주제로 한 단국대 건축학과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담긴 전시가 열립니다. 가리봉 재생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열립니다. TBS 김정호입니다.